반갑습니다. 웨이크보드 프로 윤상훈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남은 넘버원 힐사이드 백롤. 힐사이드 백롤을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avorite wakeboard tricks. Top 10. Number 1. Hillside backroll. 일명 국민롤. 저 마찬가지로 프로 되기 전에 아마추어 시절 때 제일 먼저 했던 기술이 지금 백롤인데, 뭐 힐사이드 백롤을 먼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텐트럼을 먼저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일 보편적으로 이 힐사이드 백롤들을 가장 많이 선호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까지나 다른 분들이 가르치는 방식하고는 조금은 틀릴 수도 있는데, 맥락은 똑같고 같은 모양이 나오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 감안해가지고 가장 편안하고 부상 없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지금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힐사이드 어프로치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옆으로. 어프로치를 들어오면은 헤드하고 골반하고 내 배 뒤쪽으로 이렇게 골반을 이렇게 빼주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제 랜딩을 해가지고 똑같이 진행하는 식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인버트 기술 중에 하나가 이 힐사이드 백롤이고, 조금은 더 강한 어프로치가 요구되는 기술이에요. 베이직보다는 분명히 강하긴 강한데 그걸 너무 과도하게 강하게 하기보다는 살짝 등으로 기대준다는 느낌으로 이 팝업과 동시에 헤드하고 골반만 잘 이렇게 밀어치시면은 쉽게 돌아가요. 일단 상체가 이렇게 얼어있으면은 돌다가 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키장마다 트램폴린이 되게 많아요. 트램폴린에서 이렇게 옆으로 도는 동작 연습을 많이 하신 후에 배 타셔가지고 기술을 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어프로치 진입을 하실 때 팔을 이렇게 너무 안고 계시면 안 돼. 팔이 계속 강하게 뺏기는 느낌이 나게끔 쭉 어프로치를 들어가시면서 제일 중요한 게 골반하고 헤드예요. 골반하고 헤드를 자연스럽게 옆으로 치시는 거야. 치시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헤드가 계속 물을 빨리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보면서 랜딩하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연습.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팝업과 동시에 골반하고 헤드하고 팔하고 같이 이렇게 약간 앉는다는 느낌으로 쳐주시면은 그냥 돌아가는데 별 크게 문제 없고, 헤드 부분이나 골반 부분이 어디 하나라도 잘 안 맞으면은 돌다가 말아요. 뒷발로 팝업과 동시에 골반하고 헤드를 딱 쳐준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평상시 슬라름보다 조금만 더 길게 나가셔가지고 점점 어프로치를 하실 때 조금 강한 느낌으로 맨 마지막에 멈추는 동작 플러스 랜딩 후에 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베이직 뛰는 타이밍에 멈췄다가 팝업을 하지 마시고 그냥 연계해가지고 팝업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핸들이 좀 뺏기는 느낌으로 팔이 팝업과 동시에 살짝 안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쭉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팝업이 빨랐어. 이게 어프로치 들어오다가 백롤을 하기 위해서 멈추는 증상이 있으면 안 돼. 그 상태로 통과를 시킨다고 생각을 해. 그럼 더 깔끔해져. 빠져나가는 구간이 너무 없어서 그래. 진행하는 구간이. 오케이. 지금 어프로치 과정에서도 약간 딱 멈췄다가 하는 느낌이 있는데, 저 멈췄다 하는 동작만 없으면은 높이도 많이 나오고 깔끔한 랜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상을 당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크게는 뭐 골절상까지 아니면 인대가 파열된다든지 많이 있으니까 내가 헤드 되는지 이렇게 뒤를 돌아보시고, 기본기가 탄탄하게 됐다고 해도 이미지 트레이닝 많이 하시고 스트레칭 많이 하시고 핸들 잡고 많은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하신 후에 이 힐사이드 백롤을 하나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하나 하고 나면은 다 응용 동작들이에요. 전부 다 베이직이 잘 되면은 원에리가 잘 되면은 힐사이드 360, 첫 인버트가 백롤을 잘 하시게 되면은 뭐 롤트리버, 다음 단계가 이제 원에리를 잘하기 때문에 백롤에서 반바퀴를 더 돌려서 이제 롤트리버,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꼭 명심해야 될 건 내가 이 기술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천히 이제 기술을 한 개씩 만들어 나가신다면은 이 웨이크보드 즐기는데 조금은 쉽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궁금한 걸 많이 물어보셨는데 즐겁고 재밌는 것들을 다시 또 만들어가지고 다음에는 조금 더 활기찬 그런 방송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청 너무 감사드립니다.